안녕하세요.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. 오늘은 시나노 골드 전지하는 것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4년째 들어가는 거고요. 고밀식으로 재배하는 포장입니다. 이 시나노 골드는 다른 나무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조금 달라요. 가지도 잘 발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할 때또 가지 발생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을농원 나무꾼의 전지하는 노하우 같이 보겠습니다.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이제 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. 특히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아상 처리를 전부 해줘야만이 가지가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잘 돼서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잘 되죠, 가지. 그래서 이 시나노 골드만큼은 아상 처리를 해서 이 처음에 이런 가지를 결과지를 받아야만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지를 하면서도 계속 발생이 될수 있게 그걸 만들어줘야 돼. 이 특히 품종 자체가 아상 처리를 안 하면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드뭉드뭉 하나씩 나와요. 그래서 이 관건이 가지를 다 이렇게 처박처박 채워줘야만이 수량도 많이 늘어나고,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거 미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뚜뭉뚜뭉 나오면 가지가 길어져가지고 이 미식장이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그 자랐을 때 가지 이렇게 쭉 자랐잖아요. 여기를 또 당연히 다 아상 처리를 할 거거든요. 위에 아상 처리를 해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모시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. 밑에도 아상 처리를 다한 자국이고요.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 형성이 잘될수 있게 그런 이렇게 해주는 게 시나노 골드 그 키우는데 관건입니다. 이게 지금 4년 차인데 이 주관이나 이 주지나 금년에 놔두면 비슷해질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주지를 빼줘야 돼요. 잘라줘야 돼요. 왜냐면 이런 주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안 빼도 되는데, 요런 거는 지금 하나 정도는 빼줘야 되겠습니다. 이것도 뺄때 반드시 구루터기를 부사보다 훨씬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기서 그 가지가, 여기 결과지가 이렇게 순환,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것도 지금 잘랐는데, 이거 좀덜 남겼는데, 이렇게 구루터기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런, 다행히도 나왔는데, 예, 만들어줘야 그러면 되죠. 시나노 골드는 그루트기를 얼마나 남기는 게 좋을까요? 보통 한 3cm, 아, 3cm 3cm 정도. 내로 이렇게 2, 반드시 넣고, 3cm. 예, 잘라줘야 되는데, 이따가 한번 잘 나온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작년 봄에 이거 아상 처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지, 결가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전지하기 전에 모습입니다.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노나무 전지 한번 해볼게요. 작년에 전지한 거거든. 이거 부르트기로 이만큼 한 2, 3cm 날쭉을 잘랐는데, 이렇게 해서 밑에서 지금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. 이게 부사처럼 바짝 자르면 안 돼, 이거는. 이게 많이 남기고 자르는데, 이렇게 결과지 형성이 이렇게 잘 됩니다. 멋진 꽃눈이 왔네. 굉장히 꽃도 좋고, 요 위에 상단,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부르트기를 잘랐는데, 예. 놔두고. 이런 건 이제 잘라내야 되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꽃눈이, 이렇게 좋은 꽃눈이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이건 미식 재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지가 오게 그럼 이렇게 반드시 잘라주면 부사처럼 쫙 길게 안 나와요. 이 특성이 이건 이렇게 꽃눈만 형성되고 그럼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. 뭐 이런 건 지금 이 가지가 워낙 배치가 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전지할 건 없고요. 이게 아닌 것만 필요 없는 것만 이렇게 이런 것도 조금씩 놔두고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꽃이 아닌 거 이런 것도 꽃이 안 좋지 안 되고. 그리고 이런 거는 끝에를 이렇게 좀 길어도 사과를 여기다가 달아서 이렇게 쳐집니다. 이렇게. 이런 거 사과를 다 달아야 돼, 이게. 이게 주지기는 한데, 이건 뭐 주지 개념이 없어요. 그냥 그 꽃눈 개념으로 그냥 달아줘야 됩니다.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약간 그 결과지가 길어도 끝이 사과가 잘 오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. 이게 주지 하나인데, 사과가 하나, 둘, 셋, 네 개. 여기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, 이 끝에까지 달기는 좀 너무 많아서 아프죠.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 잘라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이 안쪽으로 힘을 밀어주기 위해서.
한 알의 사과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가을농은 나무꾼과 선녀는 눈 내리는 날에도 이렇게 사과밭에서 열심히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가을농은 시나노 골드 사과나무 전지전정을 해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. 가을농은 선녀와 나무꾼의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